우리는 그 말씀대로 받아서 믿는 것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삼위께서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참된 살아계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 세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신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인성을 인격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 지정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신적 존재를 그냥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위격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위가 이렇게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또 대명사를 쓰셨단 말이죠. 이것은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분 안에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삼위는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성령님이시나 이 삼위는 똑같은 신적인 본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도 똑같으시다. 똑같은 동일한 신성을 각각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성경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것들은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1위, 2위, 3위 하는 것은 관계상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성품이나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보다도 무엇이 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 본질이, 신적 본질이 똑같으시고 능력도 똑같으시고 영광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통 그 여호와의 증인 많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실 때가 있었다, 없었던 때가 있었다. 성부 하나님만 유야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는 나중에 이렇게 창조된 분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자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는 영원하신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 기도하기를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고백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위 삼위가 계시지만은 다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위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동등하십니다. 똑같은 그 본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는 또 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가 또 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인격적으로 다 독립된 그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이 오셨다. 또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었고 구약시대에는 성부였다가 또 신약 예수님 때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오셨다. 그리고 또 성령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성령 지금 오지 와 계신다. 이렇게 1인 3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그 세 하나님 인격이 독립되어 있지만은 또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 그 하나로 이렇게 또 연합되어 있어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번 걸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성부는 또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이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지를 가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똑같은 동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똑같은 능력을 다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그 뜻과 목적과 마음과 모든 그 목표가 다 일치하시는 하나님. 일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간에 충돌이 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또 성자께서도 함께 협력을 하셨고 성자 또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일을 하나가 되어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간에는 그 한 그 몸으로 연합되어서 뗄 수 없는 그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또 하셨습니다. 그 삼위께서는 다 본질이 같으시지만은 일을 하실 때에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역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에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러나 성자도 참여하시고 성령도 그 사역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모든 것을
그 사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시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부께서 그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중심이 되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성취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에는 똑같은 동질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성령님은 복종을 하셨습니다. 추종관계가 그 사역에 있어서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헌신하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에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적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적용.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질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역할이 달랐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하신 그 성취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은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해놓으셨다. 구원 받을 사람을 예정을 해놓으셨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쓰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셔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구원하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그러한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